네, 전국의 위닝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형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위닝 11 올스타 토너먼트 그 두 번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캐스터의 최군이고요. 오늘 특별히 저를 도와주실 특별심사위원이 아니죠. 해설위원이죠. 네. 자, 우리 조현미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식사를 하시네요. 네. 공복이신가 봐요. 네, 먹을게요. 네. 네. 배가 고파서. 저희가 이제 작년이었죠. 1차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2차까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했고요. 작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4일차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로 바로 우승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끝나니까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보고 계시고 그만 드시라는 의견이 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이니만큼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총 17분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17분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여러분들 낯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고 1차 대회 때 또 우승했던 분이 홍성진 씨. 홍성진 작가. 예, 네, 뭐 예.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 했던 경력이 있어서 네, 네. 저희가 직권상정해서 네. 홍성진 작가를 이번에도 초빙했습니다. 그러면 조현민 해설위원은 이번 2차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로 누구를 꼽는지. 아무래도 명불허전 네. 홍성진이 아닐까. 아, 다시 한 번. 예. 홍성진 선수랑 몇 번 만나봤는데 네. 아직 그 R2랑 R1의 스킬은 네. 못 따라가겠어요. 아 그래요? 예, 엄청나요. 그 사이에 예. 반박자 빠르게 R3 눌러요. 아, 지금 잡히고 네. 있네 홍성진 씨.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홍성진 씨는? 홍성진 예. 씨는 지금 감독이 바뀌어서 다른 배를 갈아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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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얘들 작가요 작가.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차사 했었어 옛날에. 네. 네이버에서 홍성진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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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바로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먼저 오신 우리 이정수 씨. 네 이정수 씨에게 저희가 마이크 어디 있죠? 네, 이정수 씨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먼저 이쪽으로 오셔서 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이제 카드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총 16장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뽑으면 그 카드 예를 들어서 3번을 뽑으면 4번과 바로 붙는 거고요. 7번을 뽑으면 8번과 바로 붙는 거. 단 15번, 16번을 뽑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기셔도 조금 이따 오게 될 17번의 히든카드 분과 한 판을 더 붙어야 되는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수 씨가 뽑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경기는 팀은 자유입니다. 팀은 자유고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팀 우선 선택권만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수 선수. 자,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뽑나요? 네, 한 번에 뽑겠습니다. 네, 과연? 3번에! 오! 4번이랑 붙게 되는 3번이고요. 바로 이정수 씨는 3번으로 3번.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 드신 김에 그래도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회 때 성적이 어떻게 되셨었죠? 아, 제가 1차 대회 때 홍성진 선수한테 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네. 저 사실 이 대회 홍성진 안 나온다 그랬고 나왔거든요. 진짜 아, 더럽고 진짜 네. 치산 캐릭터 진짜. 네. 홍성진 씨 꼭 저랑 만나게 되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 제가 오늘 저기 기수 씨, 이기수 씨요. 이기수 씨. 네. SBS. 이기수 씨 오늘 사실 대가리 수 채우러 왔거든요. 첫판에 초장에 지고 예. 올라가서 예. 몇몇 있어요. 지금 대가리 수 채우러 온 사람. 아, 네. 네. 인원수죠. 예. 네. 네. 같은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씨였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바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번호 뽑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홍성진이 나와요. 홍성진 씨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1차 네. 리그 또 우승자. 네. 네. 또 중요합니다. 홍성진 씨랑 붙게 되면 사실상 그냥 예선 탈락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렇죠. 상한 네. 음식 먹은 거죠. 설사 나옵니다. 네. 자, 과연 우리 홍성진 씨와 붙게 될 4번이 나오면 바로 이정수 씨랑 붙는 거예요. 이정수. 자, 과연. 네, 뽑아주시면 되고요. 아, 이 중에 아무거나. 네네. 자, 번호 5. 제발. 나 저거만 피해야 돼. 나 쟤한테 떨어져. 자, 잠깐만. 단자리 같은데? 네, 단자리입니다. 몇 번인가요? 2번. 2번이요! 와, 이정수! 일단 살았어. 야. 한번 이기면 너무 안 나는 거 아니야? 진짜. 홍성진 씨, 잠깐만요. 제가 1차 리그 우승자로서 오늘 그 경기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우승했는데 오늘 되게 그때 안 나오셨던 분들 많아서 좀 떨리네요.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옛날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최근에 예. 위닝한 게 언제죠? 최근에 어제죠. 그러니까 뭐 저번처럼 제가 저번 주는 진짜 예. 일주일 잡고 연습했거든요. 네네. 이번 주는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홍성진 씨였고요. 네. 저 생방 중에 죄송한데 혹시 우리 개그맨 정성우 씨, 유정승 씨? 네. 정성우 씨 어디 계시죠? 안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1차 대회 준우승자죠. 우리 또 푸른거탑의 충생 황재성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자. 야, 네,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박할린 씨. 시선. 오, 충생 충생. 이 매너적인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세벽 씨.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황재성 씨는 아무래도 1차 대회 때 홍성진 씨에게 져가지고 네, 똥벌 봤어요. 준우승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무조건 만나기 싫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승 욕심 좀 버리고 저는 딱 한 분만 쥐잡듯이 잡으려고 H유진 씨. 아, 우리 가수 H유진 씨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두 번 다시 가수의 재기를 못할 정도로 멘탈에 금이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그 악동에서 위닝했을 때 최근 씨한테 한번 탈탈 털리고 아, 예, 예. 자기 아는 형이라고 작곡가 형 데리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털리고 가시잖아요. 오늘은 그 작곡가님 아버지까지 데려오셔도 저희가 탈탈 털어가지고 저희 개그맨들의 위험을 저희가 가수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재성 씨 바로 한번 시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번을 뽑게 될지 굉장히 또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시청자분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 야 뭐야? 옆으로 소문 좀 내. 너 1번이야? 입 가렸어. 야, 개망했다. 뭐야? 8번. 아, 8번입니다. 공석이 아주 공석입니다. 아, 8번. 8번. 네, 좋았어요. 8번. 1번만 안 나오면 돼. 1번.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말 그대로 바로 한번 바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G 샤프 한번 보여주시도록 할게요. 아, 예. 자, 수많은 또 히트곡에도 우리 힙합퍼 우리 네. H유진 형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옆에서 에스코트 해도 되고. 아, 좋습니다. 이 형 너무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 그래요. 자, 어떻게 위닝데이 오늘 또 처음 출전이신데 네, 네. 저랑 통화를 사전에 할 때 요즘에 위닝을 너무 많이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실력이 좀 많이 저하된 상황인지. 네, 요즘에 같이 위닝을 하던 친구들이 너무 수준 이하인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수준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황재성 씨만 잡았는데 다른 분들 예. 최근 반개월 동안 기계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자, 기계도 잘하니까요. 네. 네. 과연 기계랑 한 사람이 나을지 아니면 아는 동생들이랑 한 사람이 나을지 우리 H유진 씨의 시드를 한번 뽑아보는 걸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자 이제 한번 걸릴 확률이 왔어요. 이제 그치 형 7번 나와라. 그치 7번. 와, 7번 나오면 대박이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까 대박. 전에 우승하신 분이 몇 번이었어? 빨라! 2번이요. 2번. 1번 나오면 안 되는데. 2번이었죠. 그럼 이정수 씨가 몇 번? 3번이요. 3번이었죠. 제가 4번. 오! 자, 이렇게 돼서 벌써 매치업이 됐어. H유진과 개그맨 이정수. H유진. 아, 저 친구랑 친구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어요. 와. 빅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자, 자리로. 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또 맛있게 또 라면 먹고 계신 옆으로 한번 넘길게요. 자, 이번에 아까 언급됐던 이기수 씨 그래요. 아까 이정수 씨가 머리 치고 나온 사람 아니냐고 이기수 씨를 비하를 좀 했는데 저희 SBS 또 개그맨으로서 우차사 그리고 개그공학에서 또 많은 환영을 했던 또 이기수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 마이크 이상해. 마이크 이상하냐고요? 마이크가 사망 났다는데요? 누구야? 마이크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만 주지 말고 누가 안 좋은지 말해줘요. 마이크. 자, 마이크 괜찮습니다. 생방이기 때문에. 자, 네. 마이크 체크 좀 할게요. 네. 자, 잠시 위성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네. 자, 우리 부조에서 됐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기수 씨 나오셨는데 최근에 또 해외에서 또 활약을 하셨잖아요. 예. 네. 네, 뭐? 아, 모르셨어요? 뭐? 네, 저 개그맨 그만두고. 아, 왜 그래? 저기. 아,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만뒀어? 아, 저기. 동남아시아의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여행사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여행사 일을 하러 갔다가 여기서 캄보디아 애들 웃기고 있는데 네. 네, 이거 작년 대회 이후로 지금 위닝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정수 형 말대로 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또 어떤 번호를 뽑게 될지 바로 한번 우리 이기수 씨의 번호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이기수 씨는 바로 뽑았네요. 14번. 14번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 15번이나 16번 뽑았으면 이겼어도 윤정수 씨랑 또 붙어야 되는 분량이신데 네. 아, 그렇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14번. 좋습니다. 자리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윤정수 씨가 네.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냥 해도 또 올라가요. 네.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카메라는 우리 또 블랑카 정철규 씨를 또 비춰주고 계신데 네. 바로 나오시나요? 좋습니다. 아~ 또 의상의 또 다비드비아 무적한데 예. 다비드비아 정철규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출전이신데 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위닝 실력 어느 수준인가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그 홍동명 씨랑 남창희 정도는. 오~ 왜냐면 저 친구들 제가 위닝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네. 저 친구들은 보통 나이트에서 부킹하는 거 많이 봐가지고 위닝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네. 그 정도는 제가 뭐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정철규 씨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만약에 홍성진이랑 붙게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나면 약속 잡아도 돼요. 홍성진 씨랑 붙으면 바로바로 네, 바로 뭐 잘 알겠습니다. 만지면 잡으면 돼요. 약간. 짠 13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기수 씨와 붙게 되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는 내가 이긴다. 아 진짜 아 글로벌 매치 제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글로벌 매치 글로벌 매치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캄보디아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다. 야 인력이 예. 나올 수 있는 조합. 와 정말 최고의 매치가 야, 말도 성사되고 있습니다. 야.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스터로 뛰고 있는 저 최군과 그리고 해설위원 우리 조현민 씨도 네. 오늘 또 플레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플레이 네. 피 발음 아, 네. 제가 네. 작년 대회에서 해설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더니 네. 초반 광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면에서 조현민 씨도 약간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허기가 져서 라면으로 네. 아까 네. 약간 네, 뽕 맞았습니다. 자 마음 비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또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또 저 탤런트 활동으로 네. 네. 최근이 아니죠. 굉장히 또 오래 하셨죠. 네. 네, 우리 김정욱 씨죠? 네, 김정욱 잘생겼어. 예. 오늘 뭐 명실공히 최고 또 미남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네. 네. TV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게임하러 나왔고 TV 왜 안 나오냐고. 또 게임 TV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발판을 삼아서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김정욱 씨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막상 보면 탤런트는 달라. 잘생기셨어요. 자 몇 번인가요? 5번입니다. 5번? 네. 아까 4번 누구였지? 5번 뭐 4번 아 5,6인가? 제 아니야 5,6이야 4번 5번 네 우리 아무도 없나요? 저. 5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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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건승하시고요 네. 자 오늘 자유 저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자유로 이제 하실 텐데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팀은 어떤 팀인지요? 뭐 많이 사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죠. 아 레알 마드리드 네. 네. 제가 근데 팀에 때 좀 실력이 네.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서 네.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우 씨였고요 예. 레알을 고르고 싶어 고르는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짜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8강전부터는 이제 뽑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시간 또 기다리셨습니다. 또 일찍 오셨거든요. 우리 남창희 씨 모셔볼게요. 창희. 자 보여줘. 남매니저. 남매니저.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배우 남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왔습니다. 프로그램 시청률 최고예요. 네, 지금 중국에도 한류 스타신데. 그렇습니다. 자 위닝하고는 어떤 또 인연이 있으시고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 저는 위닝 세븐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세븐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해오고요. 네. 13은 근데 별로 안 했어요. 13은 별로 예, 안 해서. 예. CD가 없어요. 13은. 거짓말 안 치고 진짜로요. 네. 13이라서 똥값인데. 네. 어떤 팀을 가장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아 역시나 네. 레알 마드리드 좋습니다. 우리 남창희 씨 한번 번호 네.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뽑죠. 그래요. 아니길 바라면서 그것도 속편해. 아 누가 1번을 뽑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좀 속편해. 자 과연 남창희 그의 운명은 재석이랑 붙어도 안 되는데. 홍성진 1차 대회 우승 홍성진과 남창희가.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됐다. 예. 기권은 없죠. 우선 오셨으니까. 뭐 기권을 하나. 네, 뭐.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배치는 남창희 씨와 홍성진 씨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네. 10분밖에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위닝 실력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네. 유명한 사람인데. 아, 나 진짜 남창희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예. 네. 네. 좋았습니다. 홍성진 또 피도 눈물도 없어요 게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친구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또 많은 또 출연진 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섭외도 해주시고 또 오늘 심지어 위닝 CD까지 그리고 플스 패드까지 또 협찬을 해주신 개그맨 김가치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두 개다. 자. 우리 시청자 아, 안녕하십니까. 저 개그공화국을 거쳐서 지금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 중인 개그맨 김가신입니다. 네. 김 투게더. 좋습니다. 아. 자, 우선 홍성진을 피했어요. 아, 뭐 굉장히 또 명성이 예. 자자하시더라고요. 잘한다고. 네. 아, 피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네. 다행이고요. 가장 선호하는 팀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레알 마드리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레알만 선호하고 있는데. 뭐 요즘 뭐 김수현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별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니 뭐 해설 짜는 사람이 뭐 피싱 페인도 아니고 라면부터 먹고 말이야. 네, 예, 예. 제가 뭐 한 29살 때 우리 김가치 씨랑 위닝을 해봤는데 네. 숨은 실력자예요. 아 뭘까 그 펜트박스에서 네. 썰어가는 느낌이 남다릅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숨은 실력자 김가치 씨의 네. 번호는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요거 요거. 자, 번호는요? 자, 단전입니다. 오, 이게 뒤집어야 되는지. 자, 6번! 6번인가요? 6번입니다, 6번! 6번입니다, 6번. 6번. 6이야, 자, 그렇게 되면? 6이야? 아, 김정욱 씨. 김정욱 씨, 우리 탤런트! 아~ 배우 김정욱 씨와 김가치 씨가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드립니다. 번승! 네. 기원하도록 할게요. 자, 저 여기 카드는 이쪽으로 반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이제 아, 오늘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또 가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또 궁금해 하셨어요. 예. 네. 가수 손톱의 떼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반갑습니다. 자. 손톱의 떼야 이름이? 예, 예. 그렇다고. 손톱 씨는 아니고 손톱의 떼? 떼입니다. 예. 아, 손톱의 떼까지? 예. 손톱은 따로. 아, 풀네임이 손톱의 떼?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 나도 조금 그런데. 예. 예. 아, 농담입니다. 자. 예. 일단은 뭐 경기 임하시는 각오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뭐 민지도도 그렇고 저도 예. 그렇고 아직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아마 가장 제가 무섭지 않을까. 제가 참고로 이분하고 한 며칠 전인가 붙어봤는데 네. 평소에 우리가 넣지 않은 골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페널티 박스 밖에서 네. 골프를 하듯이 이렇게 휘어차가지고 뚝 떨어질 알투슛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황재성 씨가 주었던 네. 개똥슛. 아. 예, 예, 예. 아, 근데 아, 예, 있어요. 커브 컨트롤. 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어,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골을 먹는 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그렇죠. 공격을 예. 굉장히 또 잘 구사하십니다. 자, 예. 몇 번을 뽑게 됐죠? 자, 과연 가장 끝에 있는 번호. 자, 손톱의 떼씨의 번호는 16번입니다. 16번! 아, 윤정수 씨랑 붙게 생겼네요. 아니죠. 예. 윤정수 씨랑 순정 씨랑 붙으려면 15번과 이겨야지만 붙는 겁니다.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선은 예. 좀 불리하지만 아, 두번 경기 두번 예. 하는 거예요. 예. 네, 손톱의 떼씨는 또 16번이 배정되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손톱의 떼씨라고 제가 해도 되죠? 예, 그냥 떼씨라고 해주세요. 떼씨. 손톱 씨는 뭐라고 안 하나요? 예. 아, 따로 있어요. 예. 아니, 그분이 뭐라고 안 하나요? 괜찮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우리 또 몽키몽키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또 개그 활동. 또 우리 홍건명 씨 너무 자, 우리 몽키 브라더스. 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홍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 홍동명 씨는 위닝에 이렇게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위닝에 입문한 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네. 한 10년? 10년.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보는 어떤 예상하는 오늘의 뭐 성적? 네. 오늘 예상하는 제가 사실 그 네. 위닝 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네. 남창희 씨 집에서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남창희 씨 집에 위닝 2012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창희 형이 2012로 한다고 그래서 네.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 2013을 네. 한 번도 못 해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창희 형이 예. 1번에서 어차피 탈락할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최대한 같이 빨리 탈락해서 네. 창희 형이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빨리 탈락해서 빨리 나가도록 네. 하겠다. 자, 우리 홍동명 씨의 네. 번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자, 과연 비스트 닮았어. 그래. 비스트 저기 트러블 메이커 불러. 용준이 아, 저기 아, 트러블 메이커 저 뭐야? 네, 감사합니다. 왜 그 그러잖아. 그, 트러블 메이커. 그렇지, 그. 아, 남 되게 남. 게 뭐지? 남현승? 남현승? 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승. 나 장현승. 자, 공개할게요. 10번입니다. 10번. 10번이면 아직 안 나왔나요? 10번. 아직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직 9번이 안 나. 이렇게 되면 저랑 붙을 확률도 높고요. 그렇지. 조현미 씨랑 붙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예. 야, 그 지난대에 좀 성적 좋았으면 시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고. 하긴 또 뭐 예. 여기 인지도도 딱 거기 거긴 해. 그래. 자, 다음은요. 아, 남아있는 분들이 누가 되겠지 않나요? 자, 안 뽑은, 유정숙 씨 안 뽑았군요. 아, 유정숙 씨!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분 말이죠. 네. 가장 많은 연습, 풀스방비로만 이미 한 40만 원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네, 정말 많은 연습을 했고 네. 가장 많이 또 승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분입니다. 요즘 스케줄로는 라디오 한 달에 4번. 네. 네, 고페이를 위닝방에 쓰는 친구입니다. 아, 네. 아,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네. 그 위닝방 풀스방 페이는 저희 정성호 씨가 아. 네, 게임비 물리기력 대부분 99% 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 다크서클 네. 많이 올라오고 자, 있고요. 자, 조니 뎁 닮은 사람입니다. 네. 네. 자, 근데 우리 정성호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정성호 연락이 됐어요. 아, 네. 지금 뭐 SNL 끝나시고 네. 바로 지금 일로 오신다고. 좋습니다. 아, 네. 아, 네. 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성호 씨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안 왔으니까 안 나왔죠. 네. 그러면은 대신 누가 뽑나요? 그럼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유정승 네. 씨 한번 성호형 걸리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승 씨. 야, 우리도 좀 긴장이 돼요. 아, 근데 아 이게 아? 자 번호는요 11번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12번이랑 붙어야 되는 건가? 그죠? 12번이랑 12번? 아직 안 나왔죠. 12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우리 오, 다 피해간다. 11번이고요. 다 피해간다. 이거 어떻게? 네, 카드 네. 이쪽으로 네. 반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따가 뭐 금방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상균 씨 한번 보여주고 가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위닝을 아니 왜? 네, 아니 화내는 거 한번.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 또 우리 또 개그맨 선배님이십니다. 네. 또 개그맨 선배님 우리 조혜혁 씨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원대의 히어로. 네. 그렇습니다. 네. MBC 공채 13기. 네. 아는 사람으로 김순영.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조혜혁 씨가 위닝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 연습한 지 별로 안 됐고요. 예. 저도 유정승 씨랑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유정승 씨와 어떤 그 경기 결과는 어땠나요? 제가 졌어요. 아 네. 그러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유정승 오늘 씨. 뭔가 네. 제가 센세이션 슬로우 어떻게 제가 한번 이겨볼게요. 반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반전을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혜욱 씨의 번호를 한번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내려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아 잠에 피곤 내려. 자 번호를 정세가 몇 번이었죠? 11번이요. 12번입니다. 12번.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조혜욱의 매치가 성사됩니다. 아 어떻게 예. 하죠 이제 반전을 근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네. 네. 뭐 골이 뭐 많이 날 수도 막 극과 극의 매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번호가 3개가 남았는데 와 너 남은 거 어떡하냐? 조현민 씨와 저와 그리고 정성호 씨가 남았습니다. 네, 아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뽑고 네. 나머지 번호가 정성호 씨의 번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요. 네, 조현민 씨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게요. 야 죄송 재승이가 몇 번이에요? 이게? 8번이요? 나 7번 뽑으면 안 되네. 아, 나 재승이한테 쥐약이야. 7번. 나 7번 뽑으면 안 돼. 아 과연? 아 그럼 빨리 해설하지 뭐. 과연 조현미 씨의 9번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이면요? 아 비었어. 비었어. 누구예요? 동명이? 동명이! 동명이 씨! 네, 제가 선사됩니다. 좋습니다. 야, 이 2012년 애랑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9번.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번호를 뽑게 됐는데요. 저는 뭐 말이죠 사실 뭐 저번 대회에도 광탈을 했다시피 그냥 이벤트성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저는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번호가 요거랑 저기네요. 너 재성이랑 걸리면은 재성이도 후덜덜이 최악이다. 야 재성이 걸리면은 깠어요? 어 뭐 몇 번인데 7번입니다 누구예요? 어머 아 나 졌다 광탈이다 또 광탈이다 야 재성이랑 최고. 야 동기 또 개그맨 동기 또 황재성 씨에게. 야 이렇게 되면은요 정성호 씨가 자연적으로 손톱에 떼시와 붙고 정성호 씨와 손톱에 떼시와의 승리자가 또 윤정수 씨랑 붙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치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남창희 그리고 홍성진의 매치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저희 경기 개요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아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창희 씨 스피드하게 자 홍성진 씨 빨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자 혹시 빨리 가야 된다 저는 좀 빨리 하고 가야 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옆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은 네 좋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경기. 그래도 어차피 첫 게임. 저 세팅 그 네. 가는 봐야지. 예. 좋습니다. 아, 어차피 최군 씨가 진행하는 건데 저는 예, 일단 해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군 씨가 지금 들어가셔서. 잘하는데, 자 참고로 걸렸... 말씀드리면 팀이요 가위바위보 하셔야죠. 야, 아 스페인이랑 브라질. 지금 우선 세팅까지 들어가기 전에. 자 지금 그 상태에서 가위바위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창희 씨, 홍성지 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홍성진 씨 이겼고요. 선택권 먼저 가져갑니다. 어떤 야. 팀인가요? 야 아니야 너 레알하지 마. 자 과연 1차 우승자 홍성진의 팀 선택은 저희 목소리 바르셀로나. 자 이렇게 되면 남창희 씨는요 레알 마드리드가 들어갑니다. 엘 클라시코.
자, 앞으로 수도 없이 나와요, 엘 클라시코.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요, 우리 배우 김정욱 씨와 개그맨 김가치 씨의 경기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 클라시코가 진행되고요.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타트 버튼은 자제해달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경기는 10분, 그리고 부상 온, 그리고 PK 온, 네. 그리고 부상 온이에요? 부상 온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최상입니다. 홍성지 씨가 좀 교체인은 교체인은 교체 3.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세팅 돼 있는 거 아니면 그거?